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24일. 우리 4월 24일이네요. 4월 24일. 서프스케이트보드로 서핑 방향 전환 훈련하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파도에 접근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해서 터닝을 해서 다시 파도에 백해서 파도에 접근하는 이 훈련을 서핑을 하면서는 사실 쉬운 게 아니다. 파도에 접근하는 방식, 훈련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대안으로 할수 있는 게 서프스케이트 보드로 할수 있다. 그래서 서프스케이트보드 지금 탄게 1년 차인데, 1년 차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일단 챗GPT의 내용을 리뷰하기 전에 여기 보면 오늘 타는 영상인데, 아침에 이제 말리포 서프스케이트 볼파크에서 하는 영상입니다. 뭐 이렇게 타는 거는 뭐 늘상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냥 파도를 타는 동작은 사이드 라이딩 하고 속도를 내는 거 위주 정도가 될것 같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이제 프론트 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파도를 마주 보고 가니까.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여기에서 지금 새로 연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와서 살짝 방향을 돌아선 상태에서 90도 이상, 90도보다 큰 각으로 이렇게 돌면 어떤 연습이 되냐면, 지금 이게 파도가 오는 이쪽에서 파도가 온다고 생각하고 서핑을 할때 예를 들어서 버텀 턴을 해서 90도 이상을 꺾으면 이 시야에 따라서 파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0도 이상 꺾었다가 리커버리해서 이제 돌아오는 요 훈련, 쉽게 말하면 요 훈련을 서프스케이트보드로 하면, 이게 파도에서 인 아웃이 이제 서프스케이트로 가능한 훈련이 된다.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아주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느린 편인데, 다시 보면 턴한 다음에 90도 이상 꺾고 다시 방향 바꾸고, 턴한 다음에 90도 이상 꺾고 방향 바꾸고, 턴 90도 이상 꺾고 방향 바꾸고. 요게 이제 백사이드. 아니, 이건 프론트 사이드. 요게 이제 백사이드인가? 예, 네, 백사이드. 이제 파도를 등지고 했을 때는 백사이드입니다. 90도 턴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90도 이상 한 다음에 이렇게 턴해서 오는 요 연습을 하면, 이제 이 백사이드로 했을 때 턴하면서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어떤 동작 연습을 서프 스케이트보드로 할수 있다. 음악도 들어가면서 오늘 이제 볼게 뭐냐면 서프 스케이트 보드로 서핑 방향 전환 훈련하기. 뭐늘 하는 얘기지만 적절한 보드를 선택한다. 서핑을 타는 느낌을 가장 잘 따라하도록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선택한다. 서프 스케이트 보드는 앞에 트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 전환이 좋습니다. 카빙 연습을 한다. 카빙은 서핑에서 파도 위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돌아다니는 기본 기술인데, 서프 스케이트보드에서 몸을 이용하여 회전을 시작하고 무게를 뒤로 옮겨 앞으로 옮겨서 카빙 연습을 할수 있다. 파도를 타는 것을 상상하고 물 위에서 회전하는 느낌을 복제하려고 노력하세요. 카빙 연습. 카빙. 말 그대로 이렇게 깎는다, 회전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으니까, 회전, 터닝, 이동.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 회전. 이거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서프 스케이트를 타면서 90도 이상 돌았을 때 이제 뒤에 오는 파도를 내 시야에 둘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파도의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서 서핑 스킬과 실력, 그 다음에 파도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서핑을 할수 있다.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 회전은 서핑에서처럼 서프스케이트보드에서도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 회전을 연습할 수 있다. 프론트사이드 회전은 회전하는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경우고, 백사이드 회전은 회전하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과 민첼성을 개발하기 위해 두 종류의 회전을 연습하세요. 팔 사용하는 것. 지금 앞에서 본 스케이트파크에서의 사용은 처음 이제 시도하는 거라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고, 몸의 중심,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되고, 팔을 더 사용을 해서 이제 팔의 힘으로 어떤 터닝을 더잘 잡아주는 그런 훈련을 더 병행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팔 사용하기는 서핑에서 팔이 균형을 잡고 회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프 스케이트보드에서 팔을 이용하여 관성을 생성한다. 움직임을 하세요. 다양한 팔 위치를 실험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세요. 유연성 제어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부드럽고 제어된 회전을 추구하세요. 유연성이 없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에 버틸 수 있는 코어 능력도 중요하고, 회전하면서 자세 낮추고 몸의 유연성이 있어야 좀잘할수 있다. 속도 조절하기. 속도는 아주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컨트롤이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늦으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딱그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속도를 내면서도 컨트롤이 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핑 스케이트보드에서 회전하는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중간 속도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서서히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다. 실제로 그 발리 꾸따리프에서 큰 파도를 탔을 때의 어떤 느끼는 속도감은 아주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는데,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하다가 파도에 그냥 밀려서 쭉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스피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속도를 갖다가 조금
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하다. 차라리 파도를 탈 때에는 속도를 내도 빠져야 물인데, 스케이트보드는 속도를 냈을 때는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케이트 파크에서 속도를 내서 속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충분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추고, 실제 속도는 파도를 탈때 시험하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에 자신 있는 사람은 속도를 더 내서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겠죠. 파도를 시뮬레이션 한다. 가능하다면 파도 타는 느낌과 유사한 매끄러운 평면을 찾아서 연습한다. 보울파크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울파크가 그릇이라는 의미인데, BAWL, 보울파크 발음을. 근데 보울파크라고 그냥 보울파크라고 하니까 챗GPT는 볼파크라고 BALL, PARK라고 해서 야구장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마 챗GPT의 이게 볼파크, BAWL, 볼파크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로 기록하세요. 연습하는 동안 자신이 비디오를 기록하면 기술에 대한 소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리뷰하는 것처럼, 확실히 그 영상을 기록을 하면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타면서, 나는 막그이 느낌이 잘 타고, 또는 막 상당히 높이 올라갔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영상으로 보면 동작은 좀 굼뜨고 속도는 안 나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냥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등등등 이런 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봐야 된다. 영상이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서핑 훈련과 함께 사용하세요.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서핑 훈련하면서 서브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하면 좋다. 네.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GPT로 서핑 강습을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강습을 하는 게뭐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본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